네,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장인정 인사드립니다.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여행지예요, 벌써. 아, 네, 아쉽습니다. 네, 이제 저희 그 제주목관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쭉 다섯 번째 여행지에 도착을 네. 했는데, 이곳이 네. 어디냐. 네. 일단 눈이 다 시원해지는 네. 푸른 들판 같은 곳에 나와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면 아 하실 만한 바로 제주 항파두리 항목 유적지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지로도 찾는 곳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그 몽고와의 전쟁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조선 시대가 아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 시대입니다. 네. 아, 고려 시대.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 고려 시대에 몽고의 침입을 받았죠. 1231년 정도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침입을 받으니까 조정에서 바로 강화도로 가서 방어 진지를 구축을 하고 이제 방어를 하게 되죠. 약 30년간 항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게 돼서 몽고한테 항복을 하고 이제 개경으로 다시 수도를 옮기고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하고 그 당시 이제 정규군이었던 삼별초를 무장해제 시키고 정상복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삼별초군은 안 된다. 우리 몽고한테 절대 항복할 수 없다 해가지고 강화도에서 진을 짜고 진도로 옮기면서 항쟁이 시작됐고 결국은 제주도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아까 저희가 바로 이 직전 여행지가 애월진성이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방어 유적이었잖아요. 네, 네. 이것도 훨씬 더 오래전에 역할을 했던 그런 네. 방어 유적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 항파두리 항목 유적지 우리는 항파두리라는 이름이 좀 익숙한데 네. 뭐 항바두리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네, 네. 어떤 게 맞는 이름일까요? 어느 것이 맞다고 하기보다는 뭐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를 합니다. 뭐 제주어로 뭐 항아리 둘레처럼 성이 둥그렇게 생겼다 해가지고 바두리 둘레의 의미에서 바두리다라고도 하고요. 네. 어떤 이제 학자분들은 홍따구라는 그 중국 몽고의 장군이 이름을 이제 여기가 항바두리에 진입을 했다 해서 네.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그 홍 장군의 홍 성을 따고 이제 바두라는 게 이제 몽고로는 이제 장군이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홍바두 네. 뭐 이런 것이 이제 조금 변형이 되어서. 이제 항파두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이야기가 네,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옆에 보니까 이렇게 네. 약간 언덕 같은 곳이 보여요. 네, 네. 네. 소나무가 엄청 멋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소나무도 아주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데 계단이 있으니까 한번 또 위로 올라가 볼까요? 네, 계단이 엄청 가파르게 보이는데요. 네, 그래도 또 네. 위에 올라가면은 뭔가 또 멋진 뷰가 짠 하고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네, 가보겠습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늘이 참 예뻐서 네. 이런 날에 이런 푸른 들판 오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으로 네. 바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주 하면 바람인데 네. 지난 8월 동안에 바람을 느끼지를 못했었는데 너무 더웠죠, 진짜. 네. 너무 시원한 바람이 지금 불고 네.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진짜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올라와 봤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와, 탁 트이게 더 시원하고 네. 이 뷰까지 시원하니까 네. 더 이 더위가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 네. 멀리는 바다도 보이는 것 네, 같은데요? 만약에 여기 나무가 없다라면 네. 이 지역의 모든 바다의 모든 움직이는 것이 다 보이겠죠? 그러게요. 네. 저희가 올라와 있는 이곳은 약간 근데 뭘까 싶기는 해요. 그냥 언덕인 것 같기도 한데 네.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떤 곳일까요? 네. 이곳은 이제 항파두성이라는 그 일부 이제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당시에 김통정 장군이 삼벌초를 끌고 와서 제주도에 이제 진을 칠 때 이곳에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약 외성이기라 바깥성이죠. 네? 6km 정도가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뭐 삼성 구진의 그 구진의 사이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그리고 또 내성을 쌓아요. 네. 거기는 이제 사령부가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인데 우리가 진입로로 딱 들어오면은 거기 매표소가 있고 바로 안내소가 있고 바로 오른쪽에 아하. 이제 그곳에 내성의 그 흔적이 지금도 다 네. 남아 있는 그런 아주 아주 철통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천연 요새인 거죠. 그렇군요. 네. 여기도 정말 그 지리적으로 약간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올라와 있는 이곳은 그러면 토성인 거. 예, 토성이지만은 네. 사실상 토성 흙만 쌓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남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이게 성 쌓는 기법도 굉장히 특이하고 네. 이제 흙과 이제 돌을 자갈 같은 걸 같이 섞어서 그 독특한 그 건축 양식으로 이제 쌓았다고 해서 이제 그 연구 가치도 굉장히 높은 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김통정 장군이 이곳에 이제 진을 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그 지금 아까 바다 보이신다 그랬잖아요. 네. 저기 뭐 최영장군 그 당시에 여몽용납군이 최영장군이 이제 필두로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저기 비양도에 추자도에 있다가 오셨잖아요. 오. 그래서 비양도가 이제 일종의 이제 진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명월진을 통해서 이쪽으로 쳐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시야가 잘 보이는 곳에 이제 그러네요. 진을 치고 정말 의미 있는 토성인 것 같은데 이게 또 그 시절에 우리 제주 도민들의 피땀 눈물로 만들어 올린 성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제 6km 정도 하려면 와, 정말. 이게 또 단기간에 쌓았어야 했죠. 왜냐하면 관군이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빨리빨리 막 쌓아야 재촉했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수많은 제주도민이 강제 누역이 또 들어갈 수도 있죠. 아, 참 이게 그런 전설도 많이 있어요.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더 그 의미가 좀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는 이유가 이 옆에 보이는 나무 보이시죠? 아주 멋진 이 소나무가 소나무 네, 나홀로 나무라고 해서 또 많은 관광객분들이 뭐 인별그램이나 이런 SNS에 올리려고 사진을 많이 찍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황파두리 유적 입구에서부터 해서 예쁜 꽃들도 있고 하니까 많이 찾는 곳인데 좀 이곳에 둘러보러 와서 이렇게 남다른 좀 역사적 의미를 같이 되새겨보는 여행을 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표지판에 안내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좀 잘 나와 있어서 혼자 오시더라도 이렇게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이쪽에 또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상주를 해요. 그래서 사진만 찍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오셔가지고 해설사의 해설도 좀 들으시면서 제주의 역사를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마지막 여행지까지 둘러봤는데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떤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너무 좋았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소리도 이쁘시고 예쁘신 아나운서님과 같이 이제 방송을 하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추억과 이제 경험이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에게 또 이렇게 많은 여행지에서의 역사적 의미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의 이 여정을 함께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여기서 오늘의 여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정 그리고 전영미 해설사 선생님이셨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또 손은 들고 계시네요. 아이고, 인사가 오면 좀 화답을 그냥 막 좋아 보면. 장인정 아나운서와 전영미 해설사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이 두 분의 여행지는 애월에 있는 항파두리 항몽 유적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도 가본 적 있고, 네. 많은 요즘에 또 분들께서 찾기도 하는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진 곳이에요. 네,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거기에 그 사진이 예쁘게 나온다고 해서 나홀로 나무도 있어, 맞아요. 오신 분들이 그 사진 핫스팟으로 많이 가신다 하더라고요. 예, 네. 그 항파두리 의미가 그 철옹성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그런 하는데, 예. 그러니까 삼별초가 최후까지 이제 제주도로 와서 몽골군과 싸웠던 그 항쟁지라는 게 참 새삼 실감이 나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삼별초 군이 이 몽골에 저항했다라는 이런 어떤 기억 때문에 삼별초를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삼별초의 그 유래를 따져보면 이 삼별초는 최시무신 정권의 친위 부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최시무신 정권이 이제 자신들이 신병 경호를 위해서 야별초 주로 이제 밤에 이런 치안 같은 게 좀 잘 유지 안 되니까 야별초 이 밤에 근무하는 별초는 특별히 뽑은 부대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거 맨날 헷갈리는 게 삼별초, 별무반, 별기군 이거 매번 헷갈리는데 이게 다 특별부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삼별초가 야별초가 이제 기구가 확대되면서 자별초, 우별초 아니고 요 최시무신 정권 시기에 몽골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몽골군에게 잡혔다가 다시 고려로 들어온 이런 경력들을 신의 군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전투 능력이 상당히 세. 한번 잡혀갔다 온 사람들이니까 이 신의 군까지 합해서 삼별초예요. 그런데 왜 그럼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키냐. 최씨 무신 정권에 어쨌든 뭐 경호 역할도 하고 이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삼별초 입장에서는 최씨 무신 정권이 이제 몽골에 항복을 하고 이제 강화도에서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옮긴다라는 이런 발표가 나니까 그러면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을 호위했던 이 삼별초는 완전히 해체돼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그러면서 강화도에서 소위 반란을 일으켜 배중선을 지도자로 해서 그렇게 해서 강화도에서 버티다가 다시 이제 그 소위 여몽 연합군에게 밀려가지고 진도로 갑니다. 진도에 가면 용장산성이라고 지금 삼별초 그 유적지가 남아 있어요. 그 진도의 그곳에서 이제
지휘본부를 설치했다가 예. 다시 이제 그 고려와 몽골의 공격이 세지니까 관군과 옮긴 곳이 바로 지금 제주도. 예. 바로 지금 애월, 항파두리 예. 바로 이 유적지가 있는 예. 이곳에 이제 근거지를 옮겨서 이제 끝까지 이제 저항을 하는데 이때 삼별초를 이끌었던 지휘관이 김통정 장군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김통정 장군이 고려정부군하고 몽골군에 맞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은 이 지금 항파두리 성도 함락되면서 삼별초의 난이 1273년에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항상 그 좀 이렇게 뭔가 당했던 인물, 지도자 예. 이런 데 대한 뭔가 정 같은 게 있잖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제주에 김통정 장군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어요. 예, 예. 특히 저 한라산 중턱에 가면 붉은 오름. 예, 예. 이게 바로 이 김통정 장군이 끝까지 저항하다가 예. 피를 흘렸다. 아. 그래서 그 핏물이 쫙 오름에 이렇게 번졌다. 예. 그렇게 해서 붉은 오름 이런 말이죠. 선죽교도 사실 그 그렇죠. 이름이 바뀌게 된 계기가 그 죽음과 피 때문이었었는데 그렇죠. 제주도에서도 붉은 오름이 그렇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록들이 보면 우리 저 조선 시대에도 그 무오사에 연루돼 가지고 예. 이 희생당한 김일손이라는 분이 있어요. 살인파. 예. 그래서 이 김일손 선생을 배양한 소원이 자계 소원. 그러니까 이분이 처형당할 때 또 이 시냇물에 예. 붉은 피가 물들었다. 아. 그래서 붉을 자자 써서 우리 자죽빛이죠. 예. 자계 소원. 바로 이런 어떤 그 좀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에 예. 대한 기억이 물론 그분들 뭐 때문에 막 피가 다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마침 색깔이 좀 붉으슬마하고 예.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 김통정 장군에 대한 예. 안타까움. 그렇게 해서 이제 붉은 오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야, 이건 진짜 우리는 몰랐던 얘기들이니까. 아, 붉은 오름이라 그래서 그냥 거기 바닥에 흙이 송이 때문에 약간 붉어 보이기도 하고 막 하니까 그것 때문인 줄 알았죠, 저는. 처음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또 전설이 더해지면서. 그래서 스토리가 피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 삼별초 얘기를 해주셨는데 삼별초가 네. 우리는 이제 자주적인 그런 부분만 강조가 되다 맞습니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많이 그려졌었는데 그렇죠. 그 안에는 또 다른 사정들이 있었고 그렇죠. 최시무신 정권의 친위부대 해체에 이제 반발한 예. 있죠. 그 김통정 장군이 사실 이 부분도 좀 미화된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제주 사람들에게는 좀 아픈 기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와서 또 노역 제주도민들을 얼마나 맞아요. 노역에 또 이렇게 내몰기도 했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양가적인 감정이 그렇지. 있는데 양 측면이 있죠. 이 삼별초 지휘부가 이렇게 어쨌든 정부에 대해서는 반군이 들어오니까 예. 어쨌든 그것도 그 당시에 제주도 분들은 힘들죠. 이쪽 편을 들어야 되는지 저쪽 편을 들어야 되는지 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참 근데 아까 그 장인정 아나운서가 그 성도 직접 가봤잖아요. 네네네. 토성이에요. 예, 토성인데 천년의 시간이 흘러도 저렇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아까 그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지을 때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나 봐요. 그걸 갖다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삼별초도 자신들의 거점으로 삼을 그런 예. 지역이니까 그리고 이미 저 진도에도 보면 용장산성이라고 있는 네네. 그런 예. 경험들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경험이 이제, 축적돼서 예. 그 안에 보니까 아까 그 궁궐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한해 왕조가 그렇죠, 그냥 넘어왔었다.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예. 상당히 그 당시에 규모가 컸고 그래서 이 어쨌든 그 고려 강군하고 몽골군이 이제 예. 상당히 이제 최후로 진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예예.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그 제주에는 그런 삼별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예.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마다 가면 또 그런 비슷한 전설들이 그렇죠, 있는 그렇죠. 곳들이 많이 있어. 아니 어디서는 그 야사 같은 데서 보니까 김통정 장군이 저 삼별초가 오키나와까지 갔다 막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죽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아, 오, 예,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저 홍경래난의 주동자 홍경래도 예. 안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쫙 퍼져요. 옛날에도 예, 예. 하기야 뭐 전설에 따르면 히틀러도 달에 살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게 뭐 다 미화돼서 이렇게 전설로 돼서 넘어갔던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이고 네. 이 항파두리 유적지가 우리가 보통 이제 항몽 유적지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몽고에 대항했던 그렇죠. 세력, 마지막까지 남았던 그 무신 정권 세력들이 우리 제주도까지 와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나왔던 그 전설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그 유적, 흔적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하나의 또 이야기로 남아서 계속 흘러오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그 가서 항몽 유적지 가서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재밌을 네. 것 같아요. 네. 아니, 왜냐하면 요즘 관광객들 거의 많이 가거든. 맞아요. 많이 갑니다. 거기 네. 나홀로나무 굉장히 유명한 것도 하나 있어요. 옆에 제주도는 그 뒤에도 이 예. 탐라 총관부를 설치해서 예, 예.
이 제주도를 유독 이제 그 몽골 원나라가 좋아해요. 왜냐하면 말. 목장, 예, 아, 말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 소위 그때 그 사람들을 이제 말을 기르는 그 오랑캐가 모코라고 불러요. 모코. 예, 모코. 모코라고 부르는데 그 모코를 마지막으로 몰아낸 인물이 바로 예. 우리 최영 장군이에요. 아~ 그래서 이 최영 장군의 그 사당이 지금 추자도 예, 예, 제주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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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아, 이게 이 주입식 교육 때문에 모코의 난만 외우고 있었는데 그게 그 사연이 있었구나. 그렇지. 아, 이런 걸 좀 학교에서 가르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교수님을 명예 도민으로 강추합니다라고 또 이렇게 또 보내주신 네. 분도 계시고요. 고원근님께서 예,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아유 잘도 고생 많으시다에 배달 음식이라도 보내고 싶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마지막에 어미를 보냈습니다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보내진 않았다는 얘기죠. 저게. 따뜻한 마음을 또 받을 수 있을까. 그 마음 참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